막내이자입니다. 그 제주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힐링의 섬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네.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2017년 노인 자살률 1위, 2019년 청소년 자살률 1위, 2019년 전국 자살률 2위고 전국 17개 시도 중 노동시간 평균 이상이지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. 네. 그리고 20, 30대 청년 일자리가 수준의 질이 낮아서 일자리도 부족한 실정이고 네.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바라봐 주시고 인식을 하시고 계신지. 참 이게 우리가 그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오랜만에 여기를 와보면 제주 사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. 야, 이 공기도 좋고 참 이 푸른 바다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 복지 자체가 굉장히 이 육지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만히 이게 하나 한꺼풀 뜯어보면은 이쪽에 이런 환경 파괴라든지 또 우리 여기 그 제주 도민들의 드시는 이 물, 이 식수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제주가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 사실은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제주 개발이 또 난개발이 안 되고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제주 도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여튼 일단 이 관광 산업도 지금 첨단 기술을 좀 많이 접목을 시키고 또 여기서 버는 수입이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 제주 도민에게 이 낙수 효과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뭐 더 자세하게 좀 더 얘기가 제주도 하면 네. 어떤 분야로 더 20, 30대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네. 주목하고 계신지? 일단은 제주 하면은 이제 이런 천혜의 그 자연 그 환경이란 걸 가지고 이제 관광이겠죠. 그러나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여기 다음도 제주에 와 있듯이 또 뭐 여러 가지 그 국제 학교들도 여기 오면서 제주가 지금은 이 2차 산업 시대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혁명의 기술과 그 기업들이 제주로 이제는 좀 와서 유입되는 것이 그 회사나 회사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복지에도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좀 하게 하면은 그런 여건을 좀 조성을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 제주 우리 청소년들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또 일자리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요. 네. 저도 오늘 뭐 그런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네. 네네.